잠불에 대해서 되게 못쓰게 하더라고. 이쪽에서 나왔던가 아마 그럴건데 나오는거 랜덤이고. 차라리 잘됐다. 어 이거 아니죠 아주머니. 어 이 아주머니 이거, 어유 이 아주머니 이거 꼬치구이 좀 드셔보셨네 이거. 어? 이 아주머니 꼬치구이 좀 드셔보셨어 이거. 버텨 버팁니다. 8개 키웠는데 꼬치구이 테크트린 처음 봤다고요? 됐다 더 많이 때려야 되는데 지금 사실 많이 못 때렸네. 자 어어어어어아 에바짓 했어. 깝쳤어. 급하게 할 거 없어. 급하게 하면 망한다. 이번 판 못 깰 것 같네. 오케이. 어? 어? 잠불? 조금만 더. 만약에 강 나오면 바로 잠불 간다. 자 간다 야 이거 내 이거 잠불 한번 가야 돼. 깰 수 있을 것 같아. 야 잠불 한번 깰 수 있을 것 같아. 왠지 오늘은 희망이 보여. 오케이. 좋아. 희망이 있어 보여. 뭐야 본체야? 아니지?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았어. 좋아 야 15차례 시도 나와. 15차례 시도 나와! 어? 나 지금 3번 했는데! 3번 했지? 4번이냐? 자, 마음 급하게 가지마. 그렇지 게임 끝났어. 수고하셨습니다. 가자. 다크 소울 3는 길을 못 찾아도 깰 수 있다. 결정의 노야의 소울. 간단한데요. 패턴 분석 딱 들어가잖아. 어. 딱 보니까 걔네들 먼저 딱 어그로 잡으면 딱 된다라는 거. 어 아주 오늘 깔끔하게 너무 오늘 보스 너무 쉽게 잡은 느낌인데 이거 보스까지 닿는 게 너무 힘들었고 기쁨의 시간이다. 별로 그렇게 글쎄 오 그냥 쉽게 잡았는데 이거. 다음 팟에도 누구야 누가 20번에서 25번으로 깰 것 같다 그때 그 녀석님 어? 기억하겠습니다. 이걸 말이야.
깔끔했어요, 아주. 아이템 다 쓰고 강화 좀 합시다. 이것도 써. 얼마 안 되겠지만 이거 얼마나 찰까요? 50 찬 거야, 지금? Welcome home, Aspie. Very well. Then touch Hignum. 아, 한번 못하네요. 이제 피로 소울이 상당히 올라가죠. 3000 정도가 더 필요하네요. 6200 필요한데 지금 3800 정도 있으니까. 아, 그러면 오케이. 아까 걔네들 한번 잡아볼까? 거기 가서. 시간이 될까 지금? 7시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. 7시까지는 내가 지금 여유가 될것 같은데. 7시 반까지는 가만있어 봐. 7시 반에 시작이니까 내가 리그를 7시에 방종하면 되거든요. 그러면 그때까지 30분 동안에는 지금 여기 있는 그 오른쪽에 있는 그두 마리 한번 잡아봅시다. 아까 그 파랑색 그 얼음 있었잖아요. 걔랑 기사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. 화염 변질? 화염 변질 하면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든지 하겠고요. 어? 아, 얘네들 진짜 세던데. 얘네들 뭐냐, 근데. 왜 둘이 같이 움직이지? 아, 됐다! 오네, 오네. 뚱땡이 현재가 뭐야? 느낌이 너무 안 좋네요. 여기 안 되겠습니다. 야, 무시, 무시, 무시. 어우. 와, 여기 진짜 장난 아니구나. 어, 나왜안 가주냐? 어? 야, 누구야? 야, 누가? 야, 누가 나 죽이러 왔어? 야! 뛰는 게안 돼. 나왜 뛰는 게안 되냐? 야, 나왜나 뛰는 게안 되냐? 아, 이제 되네. 저 뭔가 지역이 좀 이상했는데. 누구지? 누가 침입했는데? 누가 나 죽이러 온다, 야. 어차. 야, 그 전에 죽겠어, 야. 안 돼! 나의 소울을 지켜야 돼! 어, 법사? 야, 이씨, 짱! 짱, 누가 나 죽이러 왔어! 그러지 마세요! 제발! 제발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! 전 템도 없는데요, 야, 저! 아이고. 아, 이렇게 잠부를 날리네. 아. 야, 어떤 자식이야? 야. 아니, 어떤 자식이야, 이거. 야, 나와봐. 어떤 자식이 날 이렇게 귀찮게, 이거. 소울만 갖고 와야 되겠는데? 소울 너무 아까운데, 지금. 3천 몇 갠데? 안돼 잘못했어 잘못했어. 아까 법사였지? 이 사람이 결정의 노야를 삼투만 했겠습니다. 그게 바로 나야 이 자식들. 얼른 기어다녀. 멍청한 자식들. 이것도 못 깨구만. 들어와. 어, 뭐야? 오케이, 잡았어. 나얘 잡아보고 싶어. 뭐야, 여기선 열 수가 없어? 그런 거였어? 얘를 잡아보려고 그랬었는데. 그러면 진짜 센 자식밖에 없는데. 저 자식은 진짜 못 잡겠던데. 야, 오늘 얘 한번 잡아본다.
반대편이 쇼컷이라고요? 아. 아, 이게 암령이라는 건 잠불을 먹어야 나온다고요? 올려치기 할 때 타이밍 뭐 확 굴러 피해서 두들기면 된다고요? 그래, 한번 얘 오늘 얘가 숨겨진 보스라고 생각하자. 얘가 진짜 만만치 않아요. 자, 자세 바로, 자세 바로. 됐어, 됐어, 됐어. 됐어, 좋아, 좋아, 좋아. 아유, 야, 진짜 빠르네, 이거. 꼈어, 꼈어. 오른쪽 못 굴렀어. 됐어, 됐어. 금방 잡겠는데, 이거? 이거, 치기만 안 당하면, 올려치기만 안 당하면. 올려치기만 안 당하면 금방 깨겠는데? 어우! 자, 핏발, 핏발아. 여유 있을 때 핏발아야 돼요. 좋아, 좋아. 오케이, 게임 끝났어! 그렇게 안 어렵구나. 뭐야, 얘 원래 템을 안 줘? 템을 원래 안 주는 놈이야? 씨, 템을 안 주는 놈이었어, 이거? 얘를 죽였으니 이걸 먹으라는 거구나. 용병의 쌍도. 와, 이건 또 뭐죠? 한번 들 수 있나 볼까요? 들 수 있네요. 아,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쌍도인가? 되게 단순한데? 아, 스태미너가 없었나 그랬나? 아, 솔직히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요. 야, 다크소울에서 이런 거 있잖아. 방패로 막는 거 누르면 창축축? 아, 그러구나. 얘는 방패를 하는 이 동작이 조금 현란하네. 이거 잘 쓰는 상대 만나면 좀 무섭긴 하겠는데. 근데 나 개인적으로 이 동작은 진짜 비추다, 이 동작. 이거 완전 딜레이만 길어가지고 이거 한번 진짜 빗나가서 사사삭이 빗나가는 순간 완전 따인다. 이건 방패로 때리는 거 추천. 이건 괜찮은 것 같아, 이거. 해제. 그러나 고수가 쓰면 언제나 옳다. 흑기사의 방패라는 중형 최강 방패를 추천드린다. 그딴 건 신경도 안 쓰겠지만. 오른쪽 샛길로 가서 R2 눌러서 뒤로. 아, 저 아까 얘기해 주신 거고. 잠깐만요. 흑기사의 방패? 잠깐만요. 근데 그거 말고 지금 그거는 못 얻었는데 새로운 거는 얻었어요. 쌍용의 대형 방패. 어허. 물리가 훨씬 더 저거하네요. 높고요. 가드시 감소율 물리가 줄어드네. 그 대신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. 대형 방패인데 능력치가 모자르긴 한데 괜찮지 않을까 이거? 근데 장비 중량이 확 올라갈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잠깐만 이걸 해제를 해보고 하면 아 그래도 무게가 39.7까지 오르네. 쌍용 좋죠.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. 이 앞에 거짓말쟁이 있다. 이거 뭐 끝났네요? 뭐 더 이상 누가 사람이 여기서 불타 죽었나? 여기 뭐 이제 개 빼고 다 잡았네? 꽃게 빼고?
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구나. 나이스. 용병. 강화석 안 주나, 강화석. 강화석이 꿀인데. 야, 아저씨. 아저씨, 이 문 좀 열어주세요. 깨어만 나시면 충분히 여실 것 같은데. 여러분, 우리 6200만 딱 봅시다. 딱 6200만 보이죠? 딱 6200만 벌어서 업그레이드 하러 가자. 판단의 성체? 아니, 이제 일단은 오늘은 지금 더 추가 보스 잡긴 어렵고요, 지금. 7시에 리그를 해야 돼가지고, 7시 반에. 꽃게 온다. 무서워. 아들이라도 죽여야지. 무서우니까. 500원? 한 600원 정도만, 500원만 벌면 되네, 500원. 꽃게가 하나에 얼마나 줘, 경험치? 얼마 주니? 30원? 많이 안 주네. 딱 진짜, 그냥 진짜 미니미니하네. 이것도 근데 물량 돼가지고 꽤 많네. 저 달려온다. 나 아들 죽었다고 달려온다. 아들도 죽었다고 달려오는 것 봐. 나 죽이러 온다, 저거. 어우! 무서워. 개무서워, 진짜. 무서워서 사냥을 못하겠어, 진짜. 얘 경험치 많이 주는데? 야, 얘가 꽤 꿀인데? 야, 얘가 하나에 150을 주네, 경험치를. 야, 얘가 진짜 경험치 많이 줬네. 와, 야, 얘가 경험치를 이렇게 많이 줬단 말이야? 그냥 싸워. 어차피 안 죽어. 어우, 야, 여기 100, 여기 진짜 좋다. 여기 노가다기 딱 진짜 좋은 장소인데, 이거. 나 방패 집어넣으면 어떡해. 여기 진짜 좋다. 와, 무서워. 여기 새로운 이 노가다 장소로 완전히 이거 진짜 삼아야겠다. 여기 진짜 좋다. 진짜 개좋다, 여기. 굉장히 좋은데요. 금방금방 오르겠는데, 여기서 하면은. 오케이. 오케이, 좋았어. 좋았어. 생명력 하나, 생명력 말고 아까 그게 모자른 게 그 방패를 끼려면은 근력이었나? 생명력도 많긴 많거든 지금. 근력. 근력이 16이 돼야 되니까. 근력도 필요하긴 해, 솔직히. 그쵸. 근력도 필요하긴 해. 근력 좀 올립시다, 근력. 산만 찍으면 안 되지, 스탯을.
수리도 좀 할까? 어디 있냐? 나는 대검전까지는 그냥 이것만 쓸게요. 다른 무기는 안 쓸래요. 오, 수리할 필요가 없네. 내구도가 안 닿나 보네. 오케이. 자,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. 오늘은 3일차는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.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빨리빨리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루에 다른 것도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못하고 있는데 다크소울을 좀 노가다도 하고 다음 시간에 좀 찾아오도록 할게요. 오늘도 좀 많이 모자르지만 그래도 즐겁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계속해서 다크소울 깨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